뱀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로치 채널의 유희한 개봉 영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트럭처넥 혼돈의 상한마를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마를 테마로 한 스트럭처넥인데요, 덕분에 리뷰 요청을 많이 받은 제품이기도 합니다. 2019년 6월 21일부터 개최된 스트럭처넥 테마 투표에서 섀도우 덱에 이어 2위를 했는데 이렇게 스트럭처넥으로 나왔네요. 신규 카드가 9장이 수록되었고, 신규 카드의 지원 덕분에 본격적으로 상한마 덱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사만신 스트럭처 덱도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상한마 카드가 거의 전부 수록되었지만, 개인적인 추천으로는 여기에 팬텀 레이즈에 수록된 혼돈 한마 아미타의 허무환영 라쇼몽을 추가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GX에서 암흑사도 요한이 사용했던 아미타일의 필살기를 카드화한 카드네요. 뒤를 보시면 총 43장으로 울트라 레어카드 1장, 슈퍼레어카드 2장, 노멀페어레카드 5장, 노멀카드 33장에 특제 토큰 2장이 수록되었습니다. 여기에 사한마 해방 팩에는 울트라 레어 사양카드 4장과 슈퍼레어 사양카드 1장이 수록되며, 수록 카드 중 한 장은 시크릿 레어 카드 사용으로도 존재합니다. 그럼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치프레이즈는 긴 봉인은 해방되었다. 마의 권속에 따라 혼돈이 모든 것을 뒤덮어 버린다. 라고 돼 있네요. 뭐, 저는 관심도 없습니다. 열어보면, 사암마 해방팩이 보이네요. 제품 구성은 구축이 완료된 43장짜리 덱 한 개랑 듀얼 피드 한 장, 그리고 사암마 해방팩 한 팩이 들어있습니다. 먼저 듀얼 피드입니다. 스트럭처 덱 혼돈의 사암마에 속된 사암마 신규 지원 카드에 그려진 사암마들의 이미지가 그려져 있습니다. 전부 멋지게 그려져 있네요. 뒷면에는 제품 구성과 콤보 소개, 그리고 추천 카드팩 소개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스트럭처 덱 수록 카드 소개입니다. 먼저 환마왕젤 라비엘 천계유린권. 라비엘의 필살기를 카드화한 카드네요. 이 카드는 통상 소환할 수 없다. 자신 피드의 몬스터 3장을 리스했을 경우에만 특성할 수 있다. 이 카드명의 1, 2의 효과는 각각 한 턴에 한 번밖에 사용할 수 없다. 1. 이 카드를 패해서 버리고 자신 피드의 환망질 라비엘 한 장을 대상으로 하여 발전할 수 있다. 이 턴에 그 몬스터의 공격은 배가 되고 상대 몬스터 전부에 1회씩 공격할 수 있다. 이 효과는 상대 턴에도 발전할 수 있다. 2. 이 카드가 묘지에 존재할 경우 자신 피드의 몬스터 한 장을 리스하고 발전할 수 있다. 이 카드를 패에 넣는다.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락의 병력. 1. 번개 황제 하몬을 자신의 방법으로 특성화할 경우 자신 피드의 뒷면 표시의 마법 카드를 묘지로 보낼 수도 있다. 2. 한 턴에 한번 자신 피드의 번개 황제 하몬이 공격 표시로 존재할 경우 상대가 발동한 마법 함정 카드의 효과를 무효로 할 수 있다. 그 후 자신 피드의 번개 황제 하몬 한 장을 고르고 수비 표시로 한다. 3. 자신 피드의 안면 표시의 신념 황제 우리아, 번개 황제 하몬, 환마왕제 라비엘 중 어느 것이 필드에서 벗어났을 경우에 발동한다. 이 턴에 자신이 받는 모든 데미지는 0이 된다.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퍼 브레이즈. 이건 우리아의 공격명이네요. 1. 신념왕제 우리아를 자신의 방법으로 특성할 경우 자신 필드의 뒷면 표시의 함정 카드를 묘지로 보낼 수도 있다. 2. 자신의 신념왕제 우리아가 전투를 실행하는 공격 소환 시에 한 번 패 덱에서 함정 카드 한 장을 묘지로 보내고 발전할 수 있다. 이 턴에 그 몬스터의 공격 수비력은 서로의 필드 묘지의 함정 카드의 수 곱하기 1000이 된다. 3. 한 턴에 한 번 패를 한 장 버리고 발전할 수 있다. 신념왕제 우리아, 번개왕제 하몬, 환마왕제 라비엘 중 어느 한 장을 자신 묘지에서 골라 패에 넣거나 소환 조건을 무시하고 특성한다.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카드인 카오스 코어. 이 카드명의 1회 효과는 한 턴에 한 번밖에 사용할 수 없다. 1. 이 카드가 효과의 대상이 되었을 때 또는
상대 몬스터의 공격 대상으로 선택되었을 때 발전할 수 있다. 신형제 우리아, 번개형제 아본, 환마형제 라비엘을 각각 한 장까지 패 덱에서 묘지로 보내고, 묘지로 보낸 수만큼 이 카드의 환마 카운터를 놓고 이 턴에 자신이 받는 전투 데미지는 0이 된다. 2. 이 카드가 전투 효과로 파괴될 경우 대신에 이 카드의 환마 카운터를 한 개 제거할 수 있다.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암흑의 초래신. 이 카드명의 1의 효과는 한 턴에 한 번밖에 사용할 수 없다. 1. 이 카드가 일반 소환에 성공했을 때 발단할 수 있다. 신야왕제 우리아, 번개황제 하먼, 환마왕제 라비엘 중 어느 한 장 또는 그 어느 카드명이 쓰여진 암흑의 초래신 이외의 카드 한 장을 덱에서 패에 넣는다. 2. 이 카드가 몬스터존에 존재한 자신은 통상 소환 외에도 한 번만 자신 메인 페이지에 공유효과 수비력이 0인 악마적 몬스터 한 장을 일반 소환할 수 있다.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혼돈의 소환신. 이 카드명의 1, 2의 효과는 각각 한 턴에 한 번밖에 사용할 수 없다. 1. 이 카드를 릴리스하고 발전할 수 있다. 신형제 우리아, 번개왕제 하먼, 환마왕제 라베 중 어느 한 장을 패해서 소환 조건을 무시하고 특성한다. 2. 묘지 이 카드를 제외하고 발전할 수 있다. 덱에서 신라권 한 장을 패해 넣는다.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신규 마법 카드인 질정의 해문. 이 카드명의 카드는 한 턴에 한 장밖에 발전할 수 없다. 1. 이 카드의 발동 시의 효과 처리로서 신형제 우리아, 번개형제 하먼, 환마형제 라베 중 어느 한 장 또는 그 어느 카드명이 쓰여진 몬스터 한 장을 덱에서 패에 넣는다. 2. 한 턴에 한 번 패를 한 장 버리고 발전할 수 있다. 자신 묘지에서 공유효과 수비력이 0인 악마적 몬스터 한 장을 고르고 특성한다. 3. 한 턴에 한 번 자신 필드에 레벨 10 몬스터가 존재할 경우에 발전할 수 있다. 자신 묘지에서 지속 마법 카드 한 장을 고르고 패에 넣는다.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함정 카드인 각성의 사한마. 1. 자신 필드의 신형왕제 우리아, 번개왕제 아몬, 환마왕제 라비엘의 종류의 수에 따라 이하의 효과를 얻는다. 한 종류 이상. 상대가 몬스터의 일반 소환, 특성에 성공할 때마다 자신은 그 몬스터의 공격만큼만 라이프 포인트를 회복한다. 두 종류 이상. 상대 필드의 몬스터가 발동한 효과는 무효화된다. 세 종류. 상대의 묘지로 보내지는 몬스터는 묘지로 가지 않으며 제외된다. 2. 자신 턴에 한 번 자신 필드에 레벨 10 몬스터가 존재할 경우에 발동할 수 있다. 자신 묘지에서 지속 함정 카드 한 장을 고르고 패에 넣는다.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암흑의 소환신. 토치 골렘 금지죠. 팬텀 오브 카오스, 환상의 총사, 매드 리로더, 그레이브 스쿼머, 궁극복신 레인보우 다크 드래곤, 트라고에디아, 다차원 파괴술 라디안, 카오스 헌터, 악령을 조종하는 퍼핀 마스터, 헤레이 페트롤, 피아네 악기 퍼파렐, 마경신수 캐르베럴, 신라원, 환마의 순교자, 매직 크로니클, 테라포밍, 무대 회전, 신을 먹는 요, 원포원, 끝의 시작, 욕망과 탐욕의 항아리, 소유자의 각인, 카이저 콜로세오, 어둠의 봉인검, 사이클론, 암흑 차원의 해방, CF 시스터, 궁정의 관습, 미스테이크, 어둠의 증산공작, 환마제왕 트릴러지그, 환마 토큰, 환마의 순계자 토큰이 들어있습니다. 다음은 사한마 해방 패개봉입니다. 사한마 덱인데 사한마가 어딨지 싶으셨을 텐데 바로 여기에 사한마가 전부 들어있습니다. 구성을 보시면 총 5종으로 슈퍼레어 1종, 울트라레어 4종이 들어갑니다. 리스트는 신왕제 우리아, 번개왕제 하먼, 환마왕제 라비엘, 혼돈왕마 아미탈, 차원 융합 사이드라고요. 이중 한 장은 시크릿 레어 사양으로 존재합니다.
그럼 열어보겠습니다. 시장왕자 우리야. 번경자문 시크릴레오. 환망제 라비엘. 혼두암마 아미타의 울트아레오. 그리고 신규 카드인 차원융합사의 슈퍼레어입니다. 1. 자신의 펫필드 묘지에서 환마 융합 몬스터 카드에 기재된 융합 소재 몬스터를 제외하고 그 융합 몬스터장을 엑스트라 덱에서 소환 조건을 무시하여 특성한다. 이 효과로 특성화한 몬스터의 전투로 발생하는 자신에게로의 전투 데미지는 0이 된다. 자신 필드의 신양왕제 우리아, 번개왕제 아몬, 환망제 라비엘 중 어느 것이 존재할 경우 이 카드의 발동에 대하여 상당한 효과를 발동할 수 없다.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즉 환마 전용 융합 카드네요. 스트럭트 덱에 속된 사암마 카드들과 신규 카드를 모아보았습니다. 이번 스트럭처 덱 덕분에 사암마 덱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강화가 되었는데요. 이번 사암마 스트럭처 덱처럼 언젠가 사만인 스트럭처 덱도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멤버